만나볼 견조. 이제 모모 씨가 키우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게요. 회색 유령. 정말 키우고 싶어요? 네. 이 견종에 대해 잘 알아요? 아, 잘 알지는 않는데 네. 그냥 딱 보고 그냥 반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자, 바이마루노. 멋있어. 다리 대박 길어. 야. 대박. 이쪽으로 그러세요. 야. 야, 회색 유령이야. 실제로 처음 봐요. 어, 실제로 처음 봐요? 네, 그냥 영상 보고 그랬는데. 우리 저 이 친구 소개 좀 해주세요. 네. 이 친구는 바이마라노고요. 네. 어, 네. 독일에서 왔고. 한 살 반. 한 살 반 됐고. 그레이. 아. 그레이. 이름이 그레이예요. 네. 와, 완전 멋있어. 혹시 얘는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? 약간 정신이 없어요. 정신이 없어요. 그렇죠. 그리고 또요? 아, 침을 좀 많이 흘려가지고. 그만이겠어요. 우리 이 친구 저 어떻게 입양하신 거? 왜냐면 한국에서 정말 흔치 않거든요. 원래는 제가 개를 키우려고 했는데 그 바이마라는 견종을 그래. 처음 봤는데 네. 아, 그 눈이 저를 빨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네.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. 형님, 저 이 친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처음 봤어요. 처음 보셨어요? 저는 개들이 네네네. 그 검은 눈동자 개 아. 가지고 있지 않는 개들은 네. 피해요. 왜요? 그냥 싫어, 무서워요. 무서워. 사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. 눈이 이쁘다고 많이 듣는데. 아, 눈이 이쁘다, 이쁘긴 이쁜데, 저 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. 마음을 알지 못하겠다고. 네, 그래서 그래요. 예,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네, 네. 예, 색깔이 좀 다르면 마음을 네. 좀 알지 못하겠다고. 마음을 모르겠어. 근데 이 눈색이 너무 매력적이에요. 어머나. 내가 어렸을 때는 파란색이었다가 좀 맞아요. 노란색으로. 네, 맞아요. 네. 어렸을 때 완전 파란색인 사진 봤어요. 근데 저는 우리 저 우모님이 와이마르노를 선택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에요. 선택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에요. 왜냐면 이 친구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근육 엄청난 근육질이 돼요. 운동도 조금만 시켜도 가슴도 엄청 커지고 힘도 세지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청결 의식이 그냥 아예 없어요. 응가해요? 밟고 점프해요. 그죠? 네. 오줌 싸우면은 한 바퀴 구르고 이렇게 점프해. 잘하시네. 집을 막 돌아다녀. 꼭. 이 친구들이 꽤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잘 집안에서 기르는 게 원체 힘들고 이 친구들이 꽤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꽤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잘 집안에서 기르는 게 원체 힘들고 집안에서 기르는 게 원체 힘들고 근데 커도요? 네? 성인이 돼도? 아, 응가 잘 싸요. 응가를 화장실에서 싸요. 그리고 밟고 나와요. 왜? 밟고 침대 위로 가요. 왜? 왜 그러는 거야? 실수하는 거예요. 아, 근데 되게 생각보다 가만히 있는. 뭐 떨리겠죠. 뭐. 자, 어때요?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좀 키우고 싶은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. 내 시간을 온전히 갖고 싶지 않으면 네. 선택하셔도 돼요. 내 시간을 포기할 수 있는 여유. 그렇죠. 나를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이 키우시면 맞아요. 될 것 같은데. 고맙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.